네, 19년 3월 36번부터 40번까지 다섯 질문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asic differences 차이, 가장 기초적인 차이예요. between이면은 A and B가 나오겠죠. 그래서 AI 로봇과 그다음에 일반 로봇의 가장 기초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능력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뭐의 능력이냐면은 그 로봇과 이것의 그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투부정사에는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와 능력을 이제 꾸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learn 배우고 그리고 adapt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니, 적응한다는 거죠. 뭘 적응하냐면은 이것의 환경에 적응을 한다. 그런 거죠. 근데 based on이면은 뭐뭐의 기초로 해서라는 뜻이겠죠. 그럼 뭐의 기초로 해서냐면요. 데이터의 기초에서예요. 근데 어떠한 데이터의 기초를 하냐면은 이것의 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즉이 로봇이 센서를 어떠한 센서를 이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의 그 환경에 적응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make decision이니까 결정을 하는 그러한 로봇의 능력,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요런 거에 차이가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즉 AI 로봇과 AI는 뭔지 알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입니다. AI 로봇과 일반 로봇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로봇과 일반 로봇의 차이는 뭐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하고 또 모도한데요. 그다음에 배우고 적응하는 거죠. 뭘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요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가봅시다. To be a bit more specific, the normal robot shows deterministic behaviors. That is, for a set of inputs, the robot will always produce the same output. 그러면은 여기서의 투부정사에 컴마가 나왔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요. 요거는 조금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해석이 살짝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되기 위해서 보다는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의역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일반적인 로봇은요 보여준다라는 건데 뭔가 이런 결정이 딱 되어져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져 있는 행동들, 그렇지? 근데 즉 That is라고 하는 건 즉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for a set of inputs니까 inputs는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죠. 그런 들어오는 거에 그 세트에 대해서 그 로봇은요 아마도 항상 produce 생산한다라는 거야. 같은 output을 생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로봇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일반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은 input을 이렇게 넣어요. 그지? 그럼 같은 인풋이라고 한다면 뭐야? 아웃풋도 항상 같은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굉장히 결정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지. 왜? 똑같은 인풋에는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됐죠? For instance, it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such as running into an obstacle, then the robot will always do the same thing. such as go around the obstacle to the left. 자,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faced. 자,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고 PP나 ING가 나오면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faced는 뭐뭐에 직면되다니까 같은 상황에 직면이 된다라는 거야. such as 뭐와 같은? run. 달리는 건데 run into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표현으로 조금 알아둡시다. 자, run into는요, 이거는 마주치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럼 마주치는 거야. 뭘 마주치냐면요, 맞닥뜨리냐면요, 장애물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 같은 상황들을 직면되었다면, 그러면은 그 로봇은요, 항상 할 거라는 거지, same thing, 같은 것을 한다라는 거야. such as 뭐와 같은 go around 가는 거야. 근데 어디 주변을 가냐면요. obstacle 주변을 around 돌아서 간다라는 거죠.
to the left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search해주는 전치사인데 왜 ing가 안 왔나요라고 보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go라는 말 자체를요. 그냥 명사처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다 정도로 해석해서 go around the obstacle to the lef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오른쪽으로 obstacle 주변을 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얘를 그냥 going이라고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going이라고 해주는 게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 명사형처럼 쓰였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정확히 따지면 고잉이 맞아요. 맞는데 이 정도는 그렇게 큰 어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치해서 이제 고를 명사처럼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inpu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똑같은 input이 들어가면은 same input이 들어가면은 same output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번더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An AI robot. 이제는 AI 로봇이 나오네요. However, 그러나 can do 할수 있다는 거지 두 가지의 것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뭘할수 있냐면요, the normal robot이 cannot 할수 없는 것들을 두 가지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두 가지가 뭐냐면요, 그두 가지가요, make decision 결정을 내리는 거고 learn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동사네요. 뭐로부터 배우는 거야?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할수 있다는 거야. 즉 여기 AI 로봇은 조금 다른 놈이라 이거지. 얘는 일반 로봇이 못하는 두 가지를 할수 있대. 하나는 뭐야? 하나는 결정하는 것. 그죠? 하나는 뭐야? 학습. 근데 뭐로부터의 학습이야?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It will adapt to circumstances and may do something different each time a situation is faced. 그러면은 이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AI 로봇이 되겠죠. AI 로봇은요, adapt, 받아들인다는 거야, 적응한다라는 거야. 뭘 적응하냐면요, 그 상황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do 할 거래요.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 거죠. THA로 끝나면은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죠. each time, 매번, 매번. 매번 다른 거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주어가 동사하는 매번이게 되겠죠. 그래서 한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매번 항상 다른 거를 한다라는 거지. 즉 결정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 이제 아웃풋이 어떻다는 거야? 얘가 이제 좀 다른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I 로봇은요, 아마도 시도할 거래요. 근데 투부정사니까 뭐뭐 하려고 애쓸 거라는 건데, 푸시하려고 애쓸 거래요. 뭐를요? 그 장애물을 밀려고 애쓸 거래요. Out of the way니까, 뭐야? 그길 바깥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장애물이 있잖아. 그럼 일반적인 로봇은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지, 항상.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 바깥으로 얘를 밀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아마도. 또는요, make up, 만든다는 거죠. 새로운 루트를. 그치? 근데 꼭 여기로만 안 가도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요, 뭐,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의 루트를 만든다는 거고요. 또는요, change, 바꾼다는 거지. 목표를 바꾼대요. 즉, 나 굳이 여기 안 가도 돼. 그냥 여기로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아마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뭔가, 상황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input이 주어졌을 때, output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I 로봇과 일반 로봇의 차이를 조금 보여주는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I 로봇과 일반 로봇은 의사결정하고 배우고 적응한 데이터에 의해서 적응한단 말이야. 이 뭐가? AI 로봇이. 그래서 일반 로봇은 인풋이 이렇게 왔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데 same 인풋이 들어오면 same 아웃풋이 나온다고. 근데 AI는 일반이랑 좀 달라. 그래서 결정을 조금 할수 있고요. 학습 경험에 따라서 학습을 해서 어떠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은 항상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러한 일반 로봇과 AI 로봇의 차이점 정도를 이제 나타낸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7번입니다. Collaboration, 협업은요, 기초라는 거죠. 근데 뭐의 기초냐면요, the most of fundamental art and science니까 이제 대부분을 위한 기초인데 그 뭐의 대부분이냐면은 기초 미술이나 기초 과학,
대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협업이. collaboration은 우리 뭐야? 여러분 저기 뭐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지지? 여러분 이제 가수들 보면은 가끔씩 콜라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뭐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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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콜라보가 이 콜라보레이션이에요. 협업,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뭐 가수들 노래할 때뭐 누가 뭐 콜라보로 뭐 노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들입니다. 즉 어쨌든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래.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한 미술이나 과학 이런 데 있어서는 협업은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협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It is often believed that Shakespeare's, like the most playwrights of his period, did not always write alone, and many of his plays are considered collaborative or were rewritten after the original composition. 그래서 이것은요 종종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that 이하의 사실이 믿어지니까 얘가 가주어겠고 얘가 진짜 주어가 되겠네. 제 that 이하의 사실이 믿어지는데 뭐냐면은 세익스피어. 자, 문장의 문법 그 모의고사에서 콤마 콤마는 해석을 잘 안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해석할게요. 자, 세익스피어는 did not always write 쓰지 않았다라는 거지 alone 혼자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로레이즈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not 다음에 always 또는 뭐 every 이런 놈들이 들어가면요 해석을요 부분 부정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분 부정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다 많습니다. 부분 부정이라면 뭐냐면은 not always라고 하면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얘는 뭐겠어? always는? 아, every는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모두 다 아니다가 아니라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아니다가 아니라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은 항상 혼자 쓴 거는 아니다. 뭐? 셰익스피어는. 그리고 many of his plays면은 여기서 his play는 여기서 연극입니다. 왜? 얘는 극작가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연극의 상당수 많은 것은요. are considered면은 여겨진다라는 거야. 뭐로 여겨지냐면요. collaborative니까 협력적으로 또는 협업적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야. 같이 썼다라는 것처럼. 또는요. 그 많은 것들은요. 다시 쓰여진 거죠. 그죠? after 뭐 이후에 그들의 오리지널 컴포지션이니까 컴포지션은 여러분들 뭐 작곡 작사로 알고 있죠. 작곡 작사. 근데 여기서는 극작가니까 뭐겠어요? 뭐 작품을 이제 썼으니까 그 초안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작품, 작품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왜? 여기서는 연극 그 극이니까. 그래서 작품.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리지널 작품 이후에 조금은 다시 쓰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이제 뭔데? Like the most playwright of his period니까 그의 시대에 가장 그 유명한 그러한 playwright니까 연극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도 혼자 쓴 것은 아니고 그의 작품 중 상당수는 협업적이라고 여겨지고 작품 이후에 다시 쓰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업은 뭔가 기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여기서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도 역시나 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나오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made his sketches individually, but he collaborated with other people to add the finer details. 그러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만들었다는 거지. 그의 스케치, 밑그림을요, individually면 뭐 개인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는요 협업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뭐 하기 위해서? add 더하기 위해서. 뭐를요? 더 finer. fine은 미세한 세밀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그러한 디테일을 좀 더 첨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셰익스피어도 나오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그의 스케치들, 뭐에? 인간에 대한, 인간 아나토미네요. 그러면 인간 해부학이죠. 그래서 인간 해부학에 대한 스케치는요, 뭐였다는 거야? Collaboration이면 협업이었다라는 거죠. With 누구와의? Marcantonia Delta Tre라는 그런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과의 협업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Anatomist from the University of Pavia라니까 파비아 대학교로부터의 해부학자였던 그러한 이 사람과의 협업이었다라고 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협업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네요. 그들의 collabor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marries the artist with the scientist. 그렇죠. 자, 그들의 collaboration은요, 협업은요,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 협업은, 그들의 협업은 결혼시켰다라는 거야. 뭐를? 아티스트를 누구랑? 사이언티스트랑 결혼시킨 거야. 자, marry라는 동사는요, 결혼하다라는 뜻으로 marry with someone이 아니라 marry someone입니다. 그냥 타동사예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그러면은 타동사로서 결혼시키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협업은, 얘의 협업은 뭐였냐면은 과학자와 예술가의 협업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얘를 결합시킨 거니까. 유사하게, 마리 크리즈의 허스밴드면은 남편도요, 스탑,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오리지널 리서치니까 원래 연구를 멈췄다는 거야. 그리고 조인했다라고 하는 거지. 마리한테 in hers니까 그녀의 뭐겠어? hers라고 하면은 요 놈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research 정도가 되겠죠. 그녀의 리서치 속에서 마리와 조인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이게 유사하다는 거니까 과학자와 예술가의 뭐 협업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They went on to collaboratively discover radium, which overturned old ideas in physics and chemistry. 그래서 그들은요, went on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하나 알아둡시다. go on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고요, ing가 있어요. 그럼 go on이라는 말 자체는요,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go on to 부정사 하면은요, go on to 부정사 하면은요, 일단 앞서 하던 거를 마치고, 앞서 하던 것을 마치고 계속해서 to 부정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g는요, 앞서 하던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낚시를 하다가 낚시하는 거 마주 끝내고 연속적으로 라면을 바로 했다. 이런 식으로 끓여 먹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나는 낚시하는 것을 계속했다 하면은 과거에 낚시하던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서 계속 낚시를 한 거죠. 낚시하던 것을 이어서. 즉, 과거에 하던 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협력적으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발견했냐면은 라디움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요, overturn이라고 하면은 밝혔다라고 하는 거지. 뭐를? old idea야. 어디에서의? physics, 물리학과 chemistry, 화학에서의 오래된 아이디어였던 그러한 라디움을 discover, 발견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과학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라디움이라고 한대요. 근데 선생님은 라디움도 뭔지 몰라서 사실 라디움이냐 똑같아요. 선생님한테는. 얘가 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overturn이니까 뭐야? 이제 뭔가 이게 왈칵 뒤집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에서의 오래된 생각들을 다 뒤집었다. 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도 역시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 요것도 하나 써볼까? 계속적 용법으로 위치가 나오면은 컴마 찍고 위치가 나오게 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래된 아이디어를 확 뒤집었다. 그래서 또 예시가 또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 마리 퀴리였나요? 마리 퀴리 맞나? 마리 퀴리스 맞죠? 마리 퀴리에 대한 마리 퀴리와 그의 남편과의 이제 협업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미술과 그 다음에 미술이라기보다는 예술과 과학에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러한 거고요. 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협업을 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협업을 했어요. 콜라보레이션.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는 과학자와 예술가의 만남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리 퀴리도 역시나 남편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화학과 물리학에서의 오래된 그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뒤집어낼 수 있는 라디움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뭐 이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협업의 중요성 또는 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보여준 글이었습니다. 38번이죠. 자, most of us. 우리들 중 대부분은요. have hired. 고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을요. 근데 뭐에 기반으로 해서? human resources criteria니까 뭐야? 인간 자원 criteria는 이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냐? 뭐라고 해야 돼? 스탠다드. 스탠다드가 뭐야? 규격. 아, 규격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딱 정해놓은 그 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규격은 아니고, 그 뭐라고 하지? 크리테리아. 이게 딱 만들어놓은 그 틀 있잖아. 인간 사회에 대한 스탠다드. 스탠다드랑 비슷한 뜻인데, 표준! 그렇죠. 표준! 기준! 기준! 좋아, 기준.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지금 써놔야지.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인간 자원의 그러한 기준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뽑는 거야. human resource라고 하면요, 인적 자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적 자원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뽑는 거야. along with, 뭐뭐를 따라서, some technique and personal information이니까, 어떠한 기술과 개인적인 정보에 따라서 인간 자원, 인적 자원의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보는 뭐냐면은 보스가 생각했을 때 dead ER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주어가 없죠, 지금. 여기서의 주어가 뭐겠어? 당연히 여기 있는 dead이 그 주어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 주절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죠? 관계사절을 정확하게 조금 더 배우시고 싶으시면은 토막문법의 관계사절 가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원래 문장은 뭐였어요? The boss thought that was important. 그러면 뭐야? 사장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이 뭔데? 그것이 요 정보였던 거지. 또는 기술이었던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장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기술과 인간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정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인적 자원을 기초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지? 무슨 얘긴지? I have found that most people like to hire people just like themselves. 그렇습니까? 나는요. have found면 과거에 발견해서 지금 현재 발견한 상태라는 거예요. 뭐를요? 데디아의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야. 고용하기를. 뭘 고용하기를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을 고용을 좋아하는 거지. just like, 마치 뭐와 같은 그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고용한다라는 거야. 즉,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고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This, 이것은요, 아마도 have worked. 자, 이것은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자동사입니다. work은요, 이제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럼 이것은 아마 may have PP는 뭐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죠. 그러면은 이것은 아마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요. 써줄까? 뭐뭐 했을지도 안 쓰지 않아도 되지. 다 알죠. may have PP. 그러면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But 그러나 today 오늘날에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Interconnected team process야. 그러면은 연관이 되어져 있는 팀 과정인데 서로서로가 인터니까 서로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팀 과정을 가지고 있는 오늘에서는 우리는요, don't want,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같다라는 거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걸 원하는 건 아닌 거야. 즉,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는 얘는 과거에는 오케이, 좋았다 이거야. 과거에는. 그지? 그러나, but, 그러나, 현재는 어떻다라는 거야? 현재는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현재는 오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쓸까? 현재는 NO!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 a team, some need to be leaders, some need to be doers, some need to provide creative strength, some need to be inspirers, some need to provide imagination, and so on. 그래서 팀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은 될 필요가 있다는 리더가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doer, 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할 필요가 있어요?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야. 창의적인 그러한 강점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될 필요가 있는 거지. inspire는 뭐야?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거야. 제공할 필요가 있지. 뭘 제공하는 게? 상상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and so on. 그냥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즉, 현재는 굉장히 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해야 돼. 그럼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는 looking for, 찾는 중이야. Diversified 팀이니까 굉장히 다양화된 팀을 찾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다양화된 팀에서는 멤버들은요, complement 해야 된다는 거야. 뭐를요? 다른 서로서로를. one another면은 서로서로란 뜻입니다. 그럼 서로서로를 보완한다라는 거지. 서로서로를 보완해야 되는 그러한 다양화된 팀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다양화된 팀을 찾는다는 거죠. 다양화된 팀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서로를 보완해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즉, 자신과 같은 사람, 즉, 회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 뽑히면은 서로를 보완해주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러한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When putting together a new team or hiring team members, we need to look at each individual and how he or she fits into the whole of our team objective. 그러면은 when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고 뭐뭐 할 때죠. 그러면 together 함께 넣을 때야 뭐를요? 새로운 팀을 또는요 hiring 고용할 때야 뭐를? 팀 멤버들을 고용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필요하다는 거야. Look at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뭐를? 각각의 individual 개인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또는 그녀가 fit 들어맞는지야. into the whole이니까 그 전체에 들어맞는지지. 근데 of our team object니까 우리의 팀의 목적에 그 전체를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look at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look at의 at의 목적어로 each individual과 그다음에 how 절이 at의 목적어로 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how 주어 동사는 뭐 써볼까? how 주어 동사가 명사절로 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how 형부 나오면 얼마나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다음에 the bigger the team, the more
possibilities exist for diversity.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얘의 주어는 어디 갔을까? 자, 여기서의 주어는 아마도 is 정도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죠.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해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죠? 더비교급, 더비교급 해석하면은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이 더 크면은 클수록, 팀이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가능성이냐면은 다양성에 대한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팀이 크면은 더 다양성은 다양해진다. 그러한 가능성 훨씬 더 많아진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뽑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통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통한다. 왜? Why? 왜 안 통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른 역할들을 피용하고 되게 다양화된 팀을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보완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서로를 보완해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러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거고 이제 팀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성은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까지도 갈 수 있는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39번입니다. 자, 39번. Imagine in your mind one of your favorite paintings, drawings, cartoon characters or something equally complex. 자, 상상해보세요. 뭐를요? 너의 머릿속에 뭘 상상하래요? 원, 하나를 상상하래요. 뭐에 상상하냐면요. 너의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나 페인팅, 드로잉. 페인팅은요, 이제 색칠된 그림, 드로잉은요, 색칠이 안 된 그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툰 캐릭터, 만화 캐릭터나 또는요, something, 무언가, equally complex이면은 THING 뒤에서 꾸며주죠. 동등하게 복잡한 그러한 무언가를 한번 상상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쨌든 뭔가 조금 복잡한 무언가를 한번 상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Now, with that picture in your mind, try to draw what your mind sees. Unless you are unusually gifted, your drawing will look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you are seeing with your mind's eyes. Now, 이제 그 그림과 함께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과 함께 시도해보라는 거지. 근데 이제 투부정사니까 뭐 하려고 애써보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애써보냐면 draw, 그려보라는 거야. What? 그것을. 그것이 뭔데? 너의 마인드, 너의 생각이 보고 있는 그것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야. 생각했잖아, 머릿속으로. 그럼 너의 생각이 보고 있는 그것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지. 자, unless면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이죠. if not의 뜻이죠. 그러면은 너가 되게 좀 독특하게 gifted면은 뭐야? 어떠한 재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가 특별하게 재능이 있지 않는 한 너의 그림은요 will look 보일 거예요. 완벽하게 different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야. From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것이 뭔데? 너가 seeing 보고 있는 그것. 근데 뭐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너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과는 좀 다를 거라는 거지. 즉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머릿속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뽀로로를 생각한다고 쳐봐요. 그럼 뭐 여러분이 뽀로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실제로 그려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뽀로로를 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노는 게 제일 좋아. 이제 뽀로로를 막 그린다고. 응? 근데 이제 뽀로로를 이렇게 그렸는데 뽀로로가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너가 머릿속에서 그린 거랑 뽀로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 왜? 내가 그린 뽀로로는 내가 TV에서 본 뽀로로랑 똑같이 생겼거든, 내 머릿속에서는. 근데 내가 막상 그리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놈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마인드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너가 그린 거는 완벽하게 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However, if you tried to copy the original rather than your imaginary drawing, you might find your drawing now was a little better. 자, 그러면은 그러나 만약에 너가 뭐뭐 하려고 애쓴다면 카피하려고 애쓴다면은 뭐를
오리지널을 카피하려고 애쓴다면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그러면은 you are imaginary drawing이니까 너의 상상의 그림이라기보다는 너의 상상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원본을 카피하려고 너가 애쓴다면 그러면은 너는 아마도 발견할 거야. 뭘 발견하냐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that 이하의 사실인 경우에는 find는 알아차리다 또는 알다 정도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림이 지금은 조금은 더 낫다라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야. 즉 머릿속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지? 그 다음에 원본을 따라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릿속 그림을 그리는 것과 원본을 따라하는 게 있는데 뭐가 더 낫다는 거야? 원본 따라 그리는 게 더 나아. 왜? 머릿속에서 그린 거는 너가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만약에 너가 카피한다면이야 그 픽처를요 many times니까 여러 번 카피를 한다면은 너는요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매번. 근데 어떤 매번이야? 너의 드로잉이 매번 would get 될 거야. 어떻게 된다면은 더 좋아진다라는 거지. A little more accurate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매번이라고 하는 걸 그냥 부사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매번이 아니라 그냥 매번. 그러면은 매 타임마다 너의 그림이 little bit better, 즉 get이라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보면 어떠한 상태가 나다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조금은 더 정확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if가 이제 너가 안 했지만 한다면, 그래서 과거형을 쓴 거고요. 안 했지만 한다면 과거형을 쓴 거고, 그래서 여기도 안 했지만 한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니까 얘도 역시나 과거형을 써줬다. 이 부절에서 요거 정도만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tried 과거형이 온 거고 여기도 might라는 과거형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가정법도 선생님이 토막문법에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법도 정확히 따지면요. 가정법은 항상 시제를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시제를. 그래서 왜 시제를 잘 봐야 되냐? 이게 알고 하는 가정인지 모르고 하는 가정인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도 역시나 과거로 써준다. 뭐 일단은 요 정도만 아시면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practice makes perfect. This is because you are developing the skills of coordinating what your mind perceives with the movement of your body parts. 자, 연습은 만듭니다. 완벽을. 그죠? 이게 이제 주제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맨날 해주는 거고 이제 써주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항상 선생님은 써주죠. This is because와 this is why의 차이점. 무슨 뜻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는 술술술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얘는요. 이것이 왜 주어가 동사한지에 대한 이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his is because니까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인 건데 너가 developing 하기 때문이야. 발달시키기 때문이야. 기술을.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은 coordinate 하는 거야. 뭐를요? 그것을요. 그것이 뭔데? 너의 마인드가 인지하고 있는 거야. 뭐를 가지고? 무브먼트, 움직임을 가지고. 어떠한 움직임? 너의 몸의 일부의 움직임을 가지고 너의 마인드가 인식하는 그것. 그지? 그럼 여기서 인식하다의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인식하는 그것을 코디네이트 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같이 뭔가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기술. 그러한 그것의 기술을 계속 발달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럼 원본을 따라하는 게 더 나은 이유는 뭐야? 우리의 몸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마음이 인식하는 마음 인식을 같이 만드는 것을 계속 발달시키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원본을 따라 그리는 것 중 나은 건 뭐다? 원본을 따라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연습하면은 더 나아진다라는 거지. 그럼 왜 그러냐? 왜 나아지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걸 따라하면서 몸이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 몸의 움직임과 내 마음이 보는 것과 계속 협업을 시키면서 계속 연관을 지으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아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40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한 실험에서 그 주제가 관찰을 한 거야. 뭘요? 한 사람을요. 여기서의 주제는 실험이니까 뭐가 되겠어? 실험자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관측했는데 뭘 하는 걸 관측했냐면요. 솔브, 푸는 걸 관측한 거야. 뭘 푸냐면요. 30개의 멀티플 초이스, 즉 30개의 문제를 푸는데 멀티플 초이스니까 뭐 사지선다, 이런 것들, 다지선다, 이런 것들을 푸는 거를 관측을 한 거고요. 요놈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관측하다. 그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로서 동사 원형이 나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뭐도 가능하다? ing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 거야, 한 실험에서.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서 문제 중 15개가 풀렸다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지? 즉, 어떤 실험이 있어. 근데 30문제를 푸는 실험이야. 그지? 근데 몇 개만 맞았어? 15문제만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문제를 푸는 거를 관측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실험자야. 그러면은, 야, 너 얘가 문제 푸는 거 봐. 그러면 이제 보겠지. 그 실험자가. 그럼 얘 문제 푸는 애가 몇 개를 푼 거야? 30개 중에 15개를 풀었다는 거지. 정확하게.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 이해됐죠? 자, one group of subjects saw the person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first half, and another group saw the person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the second half. 그러면은 한 그룹이야. 뭐해? 이 실험자들의 한 그룹은요, 보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문제 푸는 걸 본 거야. 이것도 역시나 ing 가능하겠죠. 보다. 왜? 지각동사잖아. 그렇지? 근데 뭘 푸는 걸 봤는데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걸 봤대. 어디에서? 첫 번째 반에서. 즉 1번부터 15번에서 더 많이 맞은 거야. 그지? 그리고 다른 그룹은요, 또 다른 그룹은요, 봤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푸는 것을, 뭘 푸는 것을? 더 많은 문제를 잘 푸는 걸 본 거야. 어디에서? 세컨드 하프니까 16번에서 15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한 그룹은요, A라는 그룹은 1번부터 15번까지는 예를 들면은 10문제를 맞추고 16번부터 30번까지는 5문제를 맞춘 거지.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이 많이 문제를 맞췄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그룹은 반대지. 1에서 15, 16에서 30이 있으면은 여기 처음에 5문제밖에 못 맞았는데 나머지에서 10문제 정도를 맞는 걸 본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맞았냐, 후반에 많이 맞았냐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뭐야? 결과적으로는 15문제야. 결과적으로는 둘 다 15문제 맞은 거야. 그러니까 반타작했어, 둘 다. The group that saw the person perform better in on the initial examples rated the person as more intelligent and recalled that he had solved more problems correctly. 자, 그룹은요. 어떤 그룹이야? 그 그룹은 봤지. 그 사람이 수행하는 것을, 더 잘 수행하는 것을. 어디에서? 초반 문제들에서 잘 푸는 거를 본 거야. 즉, 요 A 그룹이지. 초반의 문제를 더 잘 푸는 걸 본 그룹. 그 그룹은요, 평가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을요, 뭐로써 평가했냐면은 훨씬 더 intelligent이면은 재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야. 그리고 recall, 상기했다라는 거지. 뭐를? 데디아의 사실을 상기한 거야. 뭔데? 그가 had solved, 풀었다고 더 많은 문제를 correctly, 정확하게 풀었다 라고 상기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had pp는 뭐야? 얘는 더과거지. 더과거는 뭔데요? 여기에서 상기한 시점과 이 시점과 이 사람이 문제 푼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는 누가 더 먼저야? 얘가 더 먼저잖아.
그러니까 즉 얘가 더 과거잖아요. 그럼 더 과거는 어떻게 쓴다고? had pp로 쓴다고. 그래서 had pp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The examination for the difference is that one group formed the opinion that the person was intelligent on the initial set of data, while the other group formed the opposite opinion. 그러면 설명.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은 뭐냐? 대디아의 사실이다 라는 거죠. 뭔데? 한 사람은 근데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그룹은 형성한다라는 거야 의견을. 근데 그 의견은 뭐냐면은 아마도 동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능이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셋업 데이터에서 지능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형성한다라는 거야. 자 반면에 뭐 하는 반면에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그 나머지 그룹이 형성하는 반면에 뭐를요? 그 정반대의 의견을 형성하는 반면에 즉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은 한 그룹은 어떠한 의견을 형성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의견이면 that 이하의 의견이겠지. 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셋업 데이터니까 첫 번째 세트에서 잘 했으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다른 그룹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열 문제를 푼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인텔리전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초반에 문제를 많이 못 맞췄기 때문에. 이해됐죠? 다시. 한 그룹은 초반에 문제를 빨리 여러 개를 잘 맞췄기 때문에 아, 얘 똑똑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으니까 초반에 문제를 많이 못 맞췄기 때문에 덜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Once this opinion is formed, when opposing evidence is present, 죄송합니다. President가 아니라 presented, it can be discounted by attributing later performance to some other cause, such as chance or problem difficulty. 그러면은 자, once 주어 동사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이러한 의견이 형성이 되면은 주어가 동사할 때 뭐야? Opposing evidence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될 때 이것은요 can be discounted. 그럼 BPP죠. 그러면 뭐뭐 된다라는 건데 자 discounted 이제 BPP가 되니까 무시된다는 거죠. 그럼 무시될 수 있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Attributing later performance를요 어떠한 다른 원인으로서 탓하다라는 뜻이죠. Attribute는 탓하다라는 뜻이잖아. 이것도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A를 B의 탓으로 뭐 돌리다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일단 한번 이 사람이 잘 똑똑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형성이 되면은 반대의 결과가 제시되었을 때야. 반대의 결과는 이 사람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게 제시가 되었을 때 이것은 무시가 된다라는 거야. 뭐 by ing면은 뜻이 뭐야? by ing면. 얘도 쓰자. by ing. 쓸 거 맞네. 뭐뭐? 함으로써 해석하잖아. 그럼 뭐 함으로써? 탓으로 돌림으로써. 뭐를? 나중에 퍼포먼스를 어떠한 다른 원인으로 탓을 돌림으로써 무시한다라는 거야. 뭐를?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의 그러한 증거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지. 즉, 초반에 문제를 잘 풀었어. 그럼 아, 얘 똑똑하네. 그러면은 반대의 결과. 나중에 15 문제는 5개 맞았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이 나중에 퍼포먼스를 어떠한 다른 원인으로 탓함으로써 얘를 무시한다라는 거야. 얘는 똑똑해. 이거는 such as 뭐와 같은 거야? 찬스, 운이나 또는 문제가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즉, 야 이거는 아 얘가 좀 운이 안 좋았어. 또는 야 여기는 뒷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야. 얘는 똑똑한데 문제 이렇게 했으면은 야 뒤에가 좀 어려웠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증거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So people tend to form an opinion based on earlier data
And when evidence against the opinion is presented, it is likely to be ignored. 그렇지. 자, 사람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Form,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초를 하여서? Earlier, 그치? 더 일찍의 데이터, 먼저 나온 데이터에 기초를 하면서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동사할 때지. 결과, 근데 어떠한 증거냐면은, 증거, 어떠한 증거냐면은 그 의견, 그 첫 번째 데이터로부터 형성한 의견에 반하는 그러한 증거가 제시가 되어질 때 It is likely to be ignored니까 그 증거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야? Be ignored, 죄송합니다. 얘는 BPP죠. 그러면은 무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실험 자체는 여기 이 7번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즉 어떠한 의견이라는 거는 초기 데이터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대 결과가 나와도 반대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얘를 무시한다라는 거지. 뭐로? 이거는 운이나 아니면은 문제 난이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랬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 반대 증거를 무시한다. 그리고 초기 데이터로 해서 의견을 만든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떠한 실험을 했고요. 30문제 중에 15문제를 맞추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어떤 그룹은 초반에 잘 맞추는 걸 봤고요. 나머지 그룹은 이제 좀 후반에 잘 맞추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초반에 잘 맞춘다고 본 사람들은요. 이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후반에 잘 맞추고 즉 초반에 잘 못 맞춘 거는 이 사람은 인텔리전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반대되는 결과를 딱 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아, 그럼 마지막에 어려웠겠지. 또는 운이 좀 나빴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즉, 어떠한 사람들은요, 초기 데이터를 따라서 의견을 형성을 하게 되고, 뭔가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는 그 의견을 고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운이나 문제 난이도와 이러한 다른 원인을 탓하면서 그 반대 증거들을 무시한다. 이러한 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6번부터 40번까지 5문제 또 해보았습니다. 요번에는 그렇게 뭐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